일단 들어보죠. 네네. 좋습니다. 화이팅! 예. 제가 열심히 경쟁을. 너무 충실하고 좋으신 것 같고. 하지만 우리 또 공평하게 다른 네. 모습도 좀 봐야죠. 네, 제가 예전에 강호동 씨의 랩을 들어본 적 있거든요. 아, 예. 막 분명히 아까 시작하실 때 노래는 잘 못하시는데 네, 리듬 감각이 진짜 있다고 예, 예. 말씀하셨으니까요. 네, 네. 엄청나다고 제가 지금 예, 예.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랩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들어보죠. 네, 네. 네. 들어보겠습니다. 어, 많은 준비를 하셨네요. 아, 또 앉아서 주로 네. 앉아서 아, 약간 그 씨름하듯이 난 여태 사랑 never 했었지 너는 항상 나를 믿어줬으니 나는 바람이 많은 칼같이 날카로운 남자 감방기처럼 때로 돌리는 남자 선물처럼 마음속은 널 사랑했지만 내 손은 가끔 다른 여자의 손을 잡았던 바쁘다는 말은 거짓 다 거짓말 하지만 너에게 대려 화를 냈던 그런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꼬마처럼처럼 더 사랑이 소랑이처럼 아쉽게 끝인다 그냥 잃는 거 아니야 지금 랩이야 그저 나를 욕하겠지 외로워서 외로워서 사랑을 해도 외로워서 가버렸어 힘들었어 힘들었어 내일까지 듣겠습니다 예, 네, 잘 듣겠습니다 어우 잘하시네 네. 심사평 좀 과감하게 와... 해주세요. 괜찮아요. 네? 심사평 과감하게 해주세요. 솔직히 아... 너무 기가 죽었어요. 아니 근데 인상적이었어요. 네. 그 속사포 랩에서 남진 선생님으로 넘어갈 때. 그저 나를 욕하겠지. 외로워서 외로워서 사랑을 해도 왜. 그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 느낌이. 예, 무대 장악 능력은 정말 탁월하신 것 같고요. 같이 무대를 만들면 정말 좀 특별한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확실히 합니다. 근데 저희가 사실은 조력자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 좀 말을 들어주시고 좀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에서는 좀 의문이 되긴 하는데 뭐 에너지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야 브록 레슬러 같다 브록 레슬러
네. 아!